전우엽이요? 저도 사실 전우엽 회원이에요. 모르셨구나. 저도 우르고 하는 분들 죽이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이번 판에서 제가 무지막지한 똥을 싸면 여러분들이 우르고 역시 우르고 쓰레기네 라고 하면서 우르고 다시 나가겠죠. 우르고 홍보대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템 뭐 사냐? 수른이 10개 감사합니다. 템 뭐 사야 되지 이거? 아, 원래 같은 플라스크 같은데 플라스크가 없어져서. 그냥 가자, 무난하게 그냥 가자. 아주 무난하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낫이요? 낫은 좀 나중에 갈래. 낫을 선템으로 가는 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이거를 좀 나중에 가도 괜찮은 것 같아. 목자슝 히히님 90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 통 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목자슝 히히님.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벌써 4,000번째 걸 보지 않았네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목자슝님. 어? 아, 야스터이 좆됐어. 어떡해. 벌써부터. 아. 우리가 불치가 있는데 왜 인배를 당했지?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베니 도란링 제드 칼. 탑 누구야 도대체? 탑이 저 같으면은 차라리 제대 쓰면 더 낫고 같은데. 차라리 애니보다 제대 낫고 같은데. 동길용님 하나 감사합니다. 짜오 한 판 해준 10개 감사합니다. 팬클럽 갈 고맙습니다. 방금 전 짜오 두 판 했어요. 아, 탑 애니네. 아, 탑 제득길 그나마 하랬는데. 메카 김오띠님 하나 감사합니다. 때려 못 간대. 쇽. 생각보다 짧네. 여러분 어그로 쏠리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어그로예요. 그런 거 쏠리다니. 척. 아, 추천 억수로 많이 받는 방송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직은 1렙키라 그런지 좀 약한데요. 바로 달려. 와, 바로 달려오는 거 봐. 이를 찍자마자. 진짜 소름 돋네. 뭐냐 여기서. 어? 뭐냐고. 어, 안 닿네. 자, 선템은 연운 사오겠습니다. 1렙 템은. 좋았어. 애니가 점화인가요? 애니가 점화네. 까딱하면 죽네. 마나가 많이 달아요. 우루 진짜 많이 달아요. 얘는 연운 스택 다 쌓아도 많이 쓰는 애라서 마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얼마 전 아니지 저번에 우르고시 옛날에 버프를 먹었어요. W에 마나 개수 생겼어. 마나 개수. 그래서 사람들이 Q다음에 W 선마하는데 그 쓰레기야. W 선마하면 그냥 마나량만 늘어나고 뭐 슬로우량 좀 늘어나나? 뭐? 아, 야스터이. 근데 2부터 올려야 돼. 2부터 이 데미지도 어마어마하고요. 여기 방어력 깎는 게 있어. 방어력 깎는 게. 그래서 이거 2선만 해야 돼 무조건. W는 그냥 부가적인 거지. W 그거 만화 기승했다고 W선만 하는 건 바보짓이고. 무조건 2선만인데 쟤는 왜 정글 룰러 왜 죽었을까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마스터의 정글 룰러 되게 쉬운데. 그리고 마스터의 되게 자주 보이는 픽이라서 애들 마스터의 잘할 텐데 웬만큼. 이상해. 자, 애니가 CS 잘 못 먹었죠 지금. NCS가 20개. 저는 저도 지금 20개인데 이거 24개 다 먹으면. 이씨, 잠깐만 다 먹어야 되는데. 연운 나온다. 연운 750원이거든요. 자, 집 가기 전에 좀 딜가 좀 하고 갈까? 오케이, 선동군주.
우르곧 캐리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 뚜벅이라서 얘도 원딜 뚜벅이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얘도 캐리력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재미있어. 그냥 재밌었어. 이거 잘하면 재밌어. 얘도 아 마나 포션 많이 사가야 되는데. 사갈 게 없네. 천둥군주는 특성이 특성. 세 번 때리면은 챔피언 세 번 때리면은 그 뭐 공격력 개수랑 주문력 개수만큼 뭐 터지는 게 있어요. 번개 모양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파란 색깔 번개 터져 갑자기. 스턴 빠졌다. 연우한테 쏴주면서 차라리 갱을 오겠다고? 아 불안한데. 아 와스터가 왜 이렇게 뭔가 하려고 자꾸 불안하지? 정글 먹다 죽는 애라서. 전멸 없나? 그렇지. 좋아요. 너무하네. 여기 애들은 맨날 보면은 아까부터 그랬는데 갱 오면은 되게 막 무슨 비매너 행동한 것처럼 말해. 아 쟤는 뭐 헛소리하고 있어 쟤도. 어 되게 치사한 일을 한 거 마냥 얍시 쓴 거 마냥. 어? 치사하네 갱 친구 부르냐 막 이러면서 굉장한 무슨 얍시 야비. 예광이 똘킹빤이 이런 게 감사합니다. 저 굉장히 세했구만. 가자. 연우색 잘 쏴주면서 94 안네 벌써. 1덕 1은 감사합니다. 포션 업그레이드 할걸 그랬나? 아니야 나중에 하자. 저게 하면 좋긴 한데 좀 비싸. 저게 마나 다 채워왔는데요? 마나 다 채워왔는데 왜 채워가라 그러지? 다 채워온거야 다 쓴거예요 지금 쓰고있는거예요 이거 때문에. BJ 손톱니 하나 감사합니다. 똘킹 어머님 하나 감사합니다. 탱크럴까지 들러 고마워요. 자 우르고 사기적인 딜교환 바로 이것만 맞추면 되죠. 쇽 못 맞추면 안되죠. 비켜! 꽁탱아 잡았다. 오 저 뭐야 안 뺐어! 와 뒤로 뺄 줄 알고 약간 뒤에 쌌는데 그냥 들어왔네. 와 세상에 안 쪼는구나. 아 좀 쫄 줄 알았어. 그냥 치고 들어오네. 아 세상에 저거 아 진짜 딱 날리면 잡겠다 해서 딱 날렸는데 세상에. 아 뭐 딸 수도 있죠. 어, 한두 번 원래 내 이기는 건데 티버가 몸을 막아서 못 죽였어. 이것 때문에 이걸 못 날리겠더라고. 41개 대 49개 내가 더 앞서고 있네. 궁 쓰면은 이제 받겠죠. 우르고 최근에 원래 방어랑 마방이 올랐는데 이제는 받는 피해량이 30% 감소하며 걔는 이속이 감소합니다. 원래 그거 아닌가? 궁 맞은 애는 방어랑 마방 깎이는 거 아닌가? 원래 그것도? 바뀌었네. 이속 바뀌는 걸로 바뀌었네. 됐어. 어 안 다뤄. 와 쎄다 근데. 자 그래도 이것만 맞추면 돼요. 이것만 쇽. 아싸 쭉 빼네. 근데 빼면 답이 없지. 3 2 1 여기쯤 일로와. 한 대만 더. 아 아 졸라 아깝다. 다 잡았는데 250 스택. 사벽충 10개 감사합니다. 깨겠는데 이거 근데?
좋았어. 우르곳이 그게 있어. 때리면은 패시브가 제가 때린 애는 피해량이 줄어요. 어 2.5초 동안 피해량 15% 줄어요. 약해지는 거야 그냥 그동안 내가 때린 애는 무조건 딜이 덜 박혀요 걔한테. 좋았어. 아 아깝다. 안녕. 와 제발. 막. 아. 피할 수가 없었다 이거. 아. 좀만 꺾으면은 바로 애니가 큐 날리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 아 아깝다. 사격충이 30개 감사합니다. 아 다 살았는데. 무빙을 하는 순간 애니가 나한테 큐 날린단 말이야.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 나 엄청 꺾고 싶었는데 방향 전환하고 싶었는데 하는 순간 얘가 나한테 큐 날려. 불이 꺼지니까. 3, 2, 1. 다운 살았다, 그래도. 어, 때리려고 그러네, 자꾸 나를. 좋았어. 까비. 내 이거 같은데 그래도? 어 존나 세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궁어 없는게 조금 지금 킬각까지 못 될것 같기도 하고.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일로와. 아 한대만 더. 오케이 좋았어. 아프지 임마. 피는 잘 안나는데 딜은 졸라 세. 쿨 맞추냐? 알아서 먹이 네가. 몇 점 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참고로 저는 특성이 풀감 오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풀감 45%까지 찍을 수 있어요. 최대. 그럼 큐를 이제 따발로 날리는 거지. 어딨어? 좋았어. 이제 나왔네 이것도. 300 스택 많이 쌓았네 이 정도면. 지배합시다. 브론즈 상대로 너무하다고요? 뭐 게임 야, 야 진짜 너무하다. 브론즈한테 지면은 편지 적응했다고 그러고 이기면 너무하다고? 지금 무슨 논리야? 근데 마방 올려야 되는데 얘 때문에 어떡하지? 마법적 압력 이거 가자 이거. 브론즈한테 지면은 편지 적응했다 그러고 이기면은 너무하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냥? 하루 종일 킬도 했다고 따지지도 말아야 돼? 거의 다 쌓았네. 400이네. 많이 쌓았네요 이 정도면. 얘는 얘도 완전 쿨감이네. 애니 쿨감이 그렇게 좋은가? 애니는 쿨 다 짧지 않나 원래? 아, 갓대 짧은 것도 더 줄이 좋긴 하지 사실. 맞았다. 미녀 많은 게 덤비는 거 봐. 멘탕한 자식. 또라이키님 10개 감사합니다. 없네 얘가. 어 쿨감 40 찍고 애니 궁 3렙 찍으면 티버가 거의 계속 나오는 걸 알아요 진짜. 티버가 살아나면 또 궁 쓰고 살아나면 또 궁 쓰고 아 죽으면 또 궁 쓰고 죽으면 또 궁 쓰고 계속 살리고 그런 걸로 아는데 미려한 것 같은데 백방에 지금 제가 텔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바텀이었어. 조건 없는데 미드 갑시다. 미드 욕먹네. 아이 강타 제대로 쓰나요? 아이씨 강타 제대로 멋있어. 얘는 왜 안가냐? 빨리 가지. 인노왕
땡큐. 이거 랩해. 잘 가. 일로 와.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잘 가. 오케이. 왕이 되어 간다. 좋았어. 내가 바로 밥도둑이다. 텔포도 돌았고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센데 오르고 되게 센데? 딜도 좋은데 탱이 잘 돼요. 일단 이것 때문에 패시브 때문에 딜이 잘 안 막혀. 쇽. 쇽. 와, 방 뭐야? 제 피 왜 저래? 두 대 맞았는데. 야, 피 왜 그러냐? 어? 뭐지? 죽으려고 하네. 돼지양. 볼친. 돼지양. 돼지양. 어? 잡았죠, 얘는 이제. 오, 얘도 앞으로 가네. 아, 이게 자꾸 무빙을 자꾸 앞으로 쳐. 쫄질 않아. 이제 엘롤입니다. 잘 가. 계속 노려요, 여기서. 절대 쫄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 완벽해. 3,000원 모았다, 벌써. 뭐야, 돈 이렇게 많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일시불. 방금 애니 소리 들렸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풀감 45%. 할까 말까 하지 말자. 잡았네. 어. 적을 처치. 와. 이거 궁 이름이요? 제가 맞춰볼게요. 초역. 초역학 위치 전환기. 아, 초동역학이야. 아, 한 글자 틀렸다. 한 글자 초동역학이었네. 초역학이 아니라. 아, 초동역학 위치 전환기랍니다.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위치 전환기만 알겠어. 난 살면서 초동역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놀라면서. 거의 공대생이 들을 법한 단어 아닌가, 이런 건? 632? 자, 얼씬 났고. 얘 추천템 뭐냐, 도대체? 추천템 똑같네? 아, 이거 가야겠다. 죽음의 무도 가야겠다, 죽음의 무도. 우르곳이 안 좋은 게 뭐냐면 흡혈이 없어요, 흡혈이. 그게 안 좋은 건데. 흡혈감 있잖아, 이제. 안 맞았네. 우르고 슈필이 없는 게 정말 아쉬운 건데. 살려줘 버렸다. 방생을 해버렸네. 유도 미사일 돼지양. 좋았어. 자, 이제 방어력이 20% 감소하고 데미지가 300 넘게 들어가요. 만 또 탈진이야. 에어본 돼지양. 잘 가. 돼지양. 아, 저 안 죽네. 아깝다. 야, 누구 카서스 없냐 우리 팀에? 우리 팀에 카서스 없냐? 아, 이러지 진짜 아쉽네. 필요할 때 없어요, 카서스는 거. 빠르게 밀어버려. 1700원, 벌써 1700원이야? 돈 이렇게 많아? 탑시에서 참 맛있어 보이지만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부터 빠르게. 우르고 정글 안 되나? 내가 할 거야. 다 노리고 있어. 아, 미친 더러운 놈들. 아유, 니네 먹어라, 이 돼지들아.
다 노리고 있네. 탑라이너가 3층 넘겠다는데. 그리고 죽음의 무도 가야지. 아 잠깐만, 여기 쿨감 있지 않나 여기에? 아씨 여기도 쿨감 있지 않나? 아 여긴 없네, 방관 있네. 아 죽음의 무도 쿨감 5번에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쿨감 신발 팔긴 애매한데 이게 스펠로 쿨이 줄여줘서 얼심을 팔아버려? 아니야 그건 미친 짓이야. 자 완성됐네요 이제 좀 있으면. 어? 왜 35포? 아까 45포였는데 뭐야? 뭐야? 아까 45포 만들어서 내가 쿨 45포 만들었다 그랬는데 또 버그였구나. 가끔가다 집에 있으면 그 쿨감이 올라가는 버그가 있어요. 집에 있을 때만. 블루요? 블루 아니었을걸요? 블루인가? 촉 촉 돼지양. 이거 나왔다 이제 이거. 아 블루 맞아요? 뭐야 돼지. 돼지양 돼지양. 애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개쩔어. 죽음이다 진짜 개쩐다. 야 좋아 좋아 잘한다. 애니 용까지 합치스 먹어야지. 걸어 귀찮아. 테퍼콜도 짧아요 어차피 이거. 좋아. 그럼 죽음의 무도가 필수네. 쿨감이 딱 맞으니까. 보니까 방금 전에 이거 맞추자마자 4번 맞췄거든요 큐를. 이거 맞으면 큐를 4번 맞아야 돼 무조건. 멀리 도망가지 않는 이상. 이거 맞으면 5번도 때리겠는데 잘하면? 아닌가? 네, 텔 이제 미니언 타도 똑같아요. 네, 타워에 타는 게 바보지지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막 미니언 텔포 타면은 막 바보라 그랬는데 반 똑같아 이제. 포션 팔자 이제. 200원이네. 아이고. 죽음의 무도 쿨감 45% 됐다 이제. 큐쿨이 1.1초. 와 1.1초? 1.1초마다 평타 한 대 때린다고? 내 공속이랑 거의 똑같은데? 이게 1초에 한 번은 안 때려. 약간 모자라요. 이것도 1초에 한 번은 약간 안 되잖아. 저 뭐야. 아 한글 번역 망가. 500개? 잠깐만 뭐야 저거. 어? 이거 500개예요? 처음 보는 건데 뭔지 몰랐어. 아니 한글 번역 만화님 별풍 500개를 먹고 힘내라고? 500개인지 몰랐어. 아무도 모르잖아 사람들. 아무도 몰랐잖아 이거. 원래 막 저거 터지면 오 어리는데 아무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 그냥.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참 한글 번역 만화 참 좋아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돼지양 돼지양 돼지양. 감사합니다. 학살 중입니다. 중계방인데 퀵비를 주라고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분들은 다 자기 손으로 사실 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딱히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알아서 오시겠어요. 아 솔직히 여러분들 이건희한테 핸드폰 삼성폰 주면 고맙겠습니까? 자기는 언제든지 삼성폰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삼성폰 준다고 고마워하겠어요? 근데 별풍 500개 쓴 사람한테 퀵비 주면 고마워하겠냐고요.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돼지양 날다 덤비네. 쇽쇽쇽쇽. 미쳤다. 일로 와.
18이라는데요? 아 그래요? 한글모형 망가니 18개 감사합니다. 500개씩 드렸으면 주셨으면 드려야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18개까지 드렸으면은 518개면 제가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이따 드릴게요. 잠시만요. 게임 중이니까 이따가. 아니 이건이가 삼성품 왜 원하는 거야? 어? 뽕? 궁 레벨 올리면 상승거리가 증가해요 이게. 돼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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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밀당! 와 안 달아 피가. 아직 죽음의 무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쳤다 미쳤어. 좋았어. 아까 라인전에 두 번 죽고 한 번도 안 죽었네. 이번에 우르고도 궁이 바뀌었어요. 이게 방어력이랑 원래 마망 오르는데 그건 솔직히 방관이랑 마관 있으면 다 뚫린다고 아예 받는 피해랑 50% 감소시켜버렸어요. 3렙 찍으면은 받는 피해량이 줄어버려요. 아예 알리스타 궁마냥 엄청 단단해지는 거지. 이것도 괜찮겠다. 치력 양날 도끼도 괜찮겠다. 근데 이거 하면 쿨감이 오버가 돼버리니까 지금 쿨감 끝이잖아 그죠? 이거 올리자. 네 갑니다요. 갑니다요. 죽으면 안됩니다요. 잠깐만요. 죽으면 안되시는데. 안됩니다요. 오! 와 씨발 제발. 이 개새끼들아 다 죽어라. 존나 오래 버티네. 애니 전면 빼고 얘 간신히 죽였고. 야 뭐야 이거 존나 세다. 퍼핀 상태야. 이제 얘네 아무것도 없어. 아, 있는 게 없어 얘네. 이제 얘네 궁도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 후작지 죽여야지 뭐. 아 한글 번역 망가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또 500개. 아 감사합니다. 먹고 힘내겠습니다. 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더 내야겠네요. 아 좋아 여기까지 나왔네. 이러면 이제 약간 더 심해졌지. 이제 다음 템으로 이걸 가자. 스테락을 가자. 스테락이랑 이걸 같이 가면은 실드가 엄청나요 진짜. 이거 가자. 이거 딱 이거다. 출감 없지 여기에. 오케이 서린 나왔네요. 아 존나 재밌네. 우르곧 학생 중입니다. 피부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원하시는데 500개로 사세요. 본인이 퀵비로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나 어차피 이거 그건데 초콜릿으로 드리는 건데. 아 빠르게 드릴게요. 초콜릿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자 VF7 완료. 저분 퀵비가 없을까 과연. 저렇게 많이 쓰시는 분이. YKCK 이분 챌린 정관이 하나 감사합니다. 자 딜량 볼까요? 당연히 1등이겠죠. 받은 피해량 먹고 당연히 1등이겠죠. 아니네 꼴찌네. 뭐야 너네 얼마나 많이 맞은거야. 내 꼴찌야?